아침입니다. 지금 7시 30분인데 제가 수영하러 가요. 수영 가방 다녀오겠습니다. 너무 귀찮아. 수영하고 나오니까 피가 오네요. 저 지금 이제 회사 갑니다. 그런 거 하세요. 뭐 이렇게 청년 저축 이런 거 있잖아요. 외국인들도 할 수 있다고. 점심 먹고 이제 좀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커피 먹고 있어요. 제 컵이 아주 예쁘죠?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. 게임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맨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제 하는 게 없죠. 출근하고 빡세게 일하다가 이렇게 점심 먹고 잠깐 쉬고.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. 사실 한국 사람들도 취업을 되게 힘들게 하는데 저 외국인이 쉽게 할 수가 없죠.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. 취업할 때까지 전에 다른 회사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고 그 뒤로 이제 여기를 입사했는데 지금 벌써 다닌 지 4개월 됐네요. 어렵지만 재밌습니다. 입과하면 사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냥 그렇게 아마 힘들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문과라면 취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. 외국인이 그래도 좀 문과이고 취업을 하려면 이제 언어를 좀 살려야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나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영어랑 터키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좀 1시 반에 가까워. 저는 점심시간 12시 반인데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인데 지금 1시 20분 정도예요. 10분만 남았습니다. 빨리.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. 퇴근하렴. 근데 전 내일 연차라서 괜찮습니다. 내일 금요일이고 내일 쉬어서 금, 토, 일 놀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또 일하다가 이따 퇴근해서 잠깐 친구들 만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게요. 외국인도 뭐 하루가 뭐 없죠. 그냥 똑같이 한국인처럼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이제 뭐 힘들고 좀 야근하고 하면은 이제 그냥 힘들어서 그냥 집 가서 벗고 벗어가지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.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나요?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 다 뭐 하시는 분들인지 전 궁금해요. 다 어떤 사람을 살고 계실까? 뭐 하시는 분들일까?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아마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이런 영상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만 일하러 돌아가 보겠습니다.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. 바쁘다고. 오늘은 비 와서 산 걷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.
좀 늦어가지고 퇴근하고 어디 친구들 만나러 가면 힘드네요. 쉽지 않다. 짠. 오메랑. 후후. 나 먹고 싶다. 김치전. 이제 친구들 다 만나고 집으로 갑니다. 지금 한 10시 정도고요. 한 10시 정도 되는데.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평일에도 운동 갔다가 출근했다가 이제 친구들까지 다 만나고 하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꿀잠 자면 되는 거고. 난 너무 안 보이는데 이제 밤이어서 다음에 또 만나요.